드디어 올스타즈 멤버들만의 DLC가 공개되었습니다. 3월 5일에 방송된 아이마스 극장실 스타마스 나무코 신곡을 내기마스 특별편 방송에서 스타일리 시즌의 볼륨 6의 DLC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DLC의 발매는 3월 10일부터이며 플스4는 자정부터, 스팀판은 오전 8시부터 판매가 개시. 이번 DLC의 제목은 스타일리 레인보우. 예전에 공개했던 대로 올스타즈 멤버들만의 오리지널 신곡이 들어있는 스토리 DLC입니다. 스토리의 줄거리는 세계 굴지의 해상 라이브 회장, 스타일리 레인보우에서 완벽한 라이브 스테이지를 필요 하라, 마치 마지막 최후의 장 같은 내용이네요. 무대 역시 마치 처음 스타일리 시즌을 공개했을 때 보여준 PV에 있는 장소를 오마주한 듯한 장소로 보이며, 오로지 우리 나무코 올스타즈 멤버들만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로 참가하는 멤버들 역시 우리 올스타즈 13명 전원, 스타일리 레인보우 스토리를 별도로 올스타즈의 스타일리 오리지널 신곡, 아이돌 하트와 올스타즈 멤버들만의 스타일리 오리지널 의상, 스트링 셀러가 공개. 또한 본 스토리 DLC는 해상 라이브라는 설정에 어울리게 수영복 의상이 리틀 데빌 뮤직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10일부터 16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기간 중에 미리 구매해주세요. 또한 유료 DLC 카탈로그 볼륨 6 추가로 다양한 DLC도 판매 개시, 성장이 필요한 아이템을 별도로 신규 의상 로블하트가 같이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볼륨 6 업데이트에 맞춰 도전 모드 루미너스 재팬 47의 중앙 에리어와 수도 에리어가 업데이트됩니다. 루미너스 재팬 47은 무료 모드로 본편 스토리를 전부 클리어하시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걸로 예고되었던 모든 DLC들이 공개, 도전 모드 에리어 역시 이걸로 전부 개방이 됩니다. 이번 방송에서 코타라기가 바라길 이 6탄으로 DLC는 끝이라고 합니다. 많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이 레인보우 스토리가 사무소 통합 시리즈 스타일리 시즌의 여정의 끝으로 보이네요. 이 DLC가 끝이라면 아마 스타일리 시즌 전부 영상은 이번 편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